월스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랜만에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돌아온 이 래퍼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돕해서 너무 좋아요. 몽골을 대표하는 래퍼들 중에 한 명이죠. 던덜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조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몽골어 곡 제목을 읽을 때는 참 난감해요. 난감하지만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에르테이민무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도 모르고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이유, 던덜지의 목소리 때문이죠. 저는 던덜지의 목소리를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마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음악에 참 이만한 목소리가 없어요. 너무나 잘 어울리는 래퍼고 그의 도판 목소리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래퍼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목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죠. 가뜩이나 이 곡 제가 한번 정주행을 해보니까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무슨 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뮤직비디오 내용을 보면 빈민가에서 살아가는 어떤 남자의 인생을 보는 듯한 무겁고 슬픈 내용의 뮤직비디오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독특하게도 뮤직비디오 촬영지가 몽골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인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던덜지의 목소리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비트를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던덜지가 힙합의 영역에서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 팝 래퍼의 모습을 보여줄 때의 던덜지의 모습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힙합이라는 필드에 있는 던덜지의 어떤 음악적인 모습을 볼 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던덜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에릭 테이크 민 브루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nd also, still, Mongol hip-hop에는 old-school vibe가 좀 충만한 래퍼들이 아직까지도 참 주류의 래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게 참 대단해. 야, 진짜 좀 어두운 느낌도 많이 나지만 소울풀하죠. 이런 바이브의 곡을 들을 때 소울이 느껴져서 참 좋단 말이지. 되게 뮤직비디오의 촬영 장소나 아웃핏 같은 것도 보면 약간 에이시안식 후드에서 자라는 어떤 래퍼의 느낌을 막 뮤직비디오에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이런 바버샵에서 헤어컷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미국 본토에서 봤던 힙합 뮤직비디오였던 그런 무드를 잘 살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이런 바버샵에서 머리 깎는 장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머리 자르는 장면에 보면 머리카락 옆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딱 있잖아요. 전 저 바퀴벌레 한 마리가 어떤 이 뮤직비디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후. 저 목소리가 참 중독성이 있어요. 후. 아, 그냥 뭔가 퍼포먼스도 없고 그냥 뮤직비디오에서 어떤 에이시안식 후드라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걸 보면 아, 이 가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딱 감은 오는 것 같아.
아, 플로우 왜 이렇게 좋아? 와. 아, 확실히 이런 곡에서 빛을 말하는 것 같아. 제가 힙합의 영역에 있을 때 던덜즈의 음악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이런 거지.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댓글에 누가 It's like a movie라고 되어 있던데. 아, 진짜 막 그 뒷골목의 삶 같은 거 있잖아요. 깡통이 막 즐비하고 바퀴벌레가 있는 뒷골목의 삶 있잖아. 예, 네, 그런 것들을 뮤직비디오에 표현하는 것 같아. 지금 뮤직비디오에 흑백 화면으로 보여지는 어떤 일련의 장면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주위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어떤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지.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진짜 막 슬럼과 뒷골목의 삶, 힘든 삶을 겪었을 때의 어떤 그 고통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좀 표현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저 이런 뮤직비디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거든요. 저는 유복한 가정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막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가 그 도시에서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였거든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벌써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봤어. 진짜 빈민가에서 자랐을 때, 그리고 거기 주변 사람들과의 어울려서 이렇게 지냈을 때 보면 뭐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연루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패배의식 같은 것도 막 느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좋은 일보다는 뭔가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요.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 보면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제가 씁쓸하다고 한 얘기가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 막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래서 바이브가 온전히 전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던덜즈의 아 도판 보이스는 역시 이런 어두운 곡에서 정말 빛을 발한다 생각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간만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지만 던덜즈는 래퍼로서는 축복받은 목소리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